올해 우리 경제 하나 더 전망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한 민간 연구기관은 정부 기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 역성장을 극복하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OECD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 3차 유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주도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고 3.4%, 최악 마이너스 8.3%를 제시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을 넘기고 백신 도입이 2분기로 늦어지면 최악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엇갈리지만 증시는 3,000고지를 밟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풍부한 시중 자금에다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까지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000 돌파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 주변 환경은 주가 상승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 다만 전문가들은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